네.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상견례를 위해 만났습니다. 먼저 조성규 변호사님, 물론 오늘 뭐 상견례니까 뭐 특별한 협상을 하는 자리는 아닌데 이 두 당대표가 만났다. 지금 원구성 협상으로 강대강 대치 중인데 이 꼬인 좀 실타래를 풀 계기는 될 수 있을까요? 예, 그 주된 이야기가 한 두 종류죠. 예. 만나서 가벼운 인사. 예. 그리고 각자의 요구 사항을 은근히 이렇게 내비쳤었어요. 예, 예. 이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. 예.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이냐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예, 예. 코로나 어떤 그 치료제, 네. 백신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. 네.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나누셨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제, 서로의 어떤 이제 필요한 이제 말씀을 하셨죠. 네.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 여당이 좀 포용적인 자세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. 아, 예. 김 위원장님께서 예. 부탁을 하셨고, 그다음에 이 대표님께서는 35조 규모의 지금 3차 추경 예산을 처리할 때 좀 예.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. 예. 아, 이렇게 상호 인사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탐색전 정도를 한 셈이군요. 네. 여야 두 수장의 만남 오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. 먼저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. 20대 국회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이제. 21대 국회에서 보여줘야 서로 간의 정치가 신뢰를 받는 건데 마침 이번에 중요한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좀 이렇게 그 새로운 모습을 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4년 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었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개원 문제인데 우리 저 이 대표께서 7선에 지금 의회에 가장 관록이 많으신 분이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셔가지고 빨리 이 정상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협력을 해주십시오. 네, 김종인 비대위원장 4년 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했는데 4년 전, 이 뭐 예사롭지 않게 들렸을 것 같아요. 네, 4년 전에 공천 탈락을 예.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좀 돌이켜보면은 이해찬 대표가 88년도에 13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정계 입문을 합니다. 예, 예.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81년도에 11대 국회의원으로 사실 두 분이 정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그러게요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 악연이 있어가지고 여야 간에 문제가 생길 거라 이런 문제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. 두 사람 구력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예, 예. 세세한 그 인연이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을 거고 네. 또 두 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. 네. 두 분 당대표와 비대위원장님이 현역 의원이 아니라는 점이죠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당내 그리고 원내에서 갈등을 좀 뛰어넘어가지고 좀 합의를 잘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 뭐 조현우 우리 협의회장께서는 뭐 좋게 잘 해석을 해줬지만 4년 전에 이 7선에 가장 경험 많은 이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는 했지만 이 7선을 못 달게 했던 게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기도 했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. 그 두 분이 세 번의 이런 어떤 그 맞대결이 있으셨어요. 예, 예. 그래서 최초는 이제 88년도에 예. 13대 총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예. 두 분이 다 출마를 하셔가지고 예. 그때 당시 이 대표가 31.1%로 27.1%를 받은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이겼죠. 아, 아까 얘기한 그 처음 국회의원이 된 게 이때군요. 예, 맞습니다. 예, 예.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이제 맞대결을 펼친 것이 20대 총선에서 예, 예. 문재인 당시 대표가 김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예. 모시면서 그때 당시에 옛 인물이자 그리고 친노의 좌장격인 예. 이 대표를 공천에서 배제를 했습니다. 예, 예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무소속으로 세종에 출마해서 예. 또 당선이 되는 그런 이제 맞대결이 있었고요. 네. 그리고 이번에 4.15 총선에서 두 수장이 선거 전략으로 예. 맞대결을 해서 또 이 예. 대표가 과반의 의석을 얻는 이제 쾌거를 이루고 하셨죠. 그렇군요. 보니까 32년 악연이다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곤 하는데 두 사람 정치 입문 배경도 굉장히 다르잖아요. 어떤 배경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?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 정치계에 등장한 거는 예.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서강대 교수 때부터입니다. 예.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인데 네. 복지제도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보험제도 같은 거에 도입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당시의 학자였었고요. 예. 그런 걸 계기로 해서 8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비례대표 의원, 당시에는 전국구 의원으로
정치에 입문하게 된 겁니다. 네. 그리고 그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. 시민운동 오래 하셨고 네.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소위 시민사회에 큰 역할을 하신 계기로 해가지고 네. 정치권에 입문을 하게 된 거죠. 예. 어쨌든 뭐 김종인 위원장 오늘 일단은 웃는 모습으로 이해찬 대표를 만나서 여러 원구성이라든지 뭐 향후에 있을 정치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의 만남도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. 어제 강기정 대통령 정무수석과 만났는데 그런데 이 김 위원장과 강기정 수석의 관계도 이 이해찬 대표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? 네, 이제 4년 전 총선 때문에 네네. 그렇습니다. 근데 당시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예.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였었습니다. 예, 예. 그래서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을 모셔왔었고 예. 중진들에게 좀 후진들을 위해서 좀 길을 좀 네. 열어주고 신진들이 우리 20대 국회 민주당 후보로 많이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예. 그런 기대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 맥락에서 그 낙천이라기보다는 네네. 좀 양보를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. 예. 그런 취지에서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고 강기정 수석도 당시에 선거에 나서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. 네. 2016년 선거 때의 두 사람의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먼저 보고 오시죠. 변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여지기도 어렵고 또 일부 약간의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컷오프 20%가 발표되길 했지만 저도 그 발표 이전까지는 누가 컷오프 대상에 들어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. 왜 호남이 이렇게 전멸을 했을까? 이번 선거는 셀프 공천이란 걸로 정확히 망한 선거입니다. 네, 저렇게 맞섰던 두 사람 어제는요 좀 뼈 있는 말이 오고 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? 예, 그 뼈 있는 업담이라고는 하는데 그 강기정 수석 입장에서는 3차 추경 이제 처리가 지금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네네. 어쨌든 만나서 3차 추경을 꼭 처리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달라. 그랬더니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177석이라고 예, 예. 과반석 이사를 갖고 있는데 뭐 이렇게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엄살을 부리느냐 네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네. 김종인 위원장이 첫 발을 내딛으면서 어쨌든 이해찬 대표와 만난 천 상견례 모습 전해드렸습니다.